지금부터 불기 2561년 11월 24일 문수수는 법학용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1을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하겠습니다.
무수성함을 제가 옛날부터 사경 수행 도량이라는 그런 말을 붙여갖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사경을 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본보기로 조금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 사경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이제 사경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일 뿐입니다. 여기서야 뭐 얼마 하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쓴 거 보니까 기껏 한 페이지 뭐 한 달에 한 페이지 정도. 그런데 오늘 또 어떤 불자님이 그 환경 10권 사경을 다 하고, 또 그것도 이제 성에 안 차서 보현 행원품 사경집을 또 세 권이나 또 사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달에 한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집에 돌아가셔서 있는 받는 대로 각자 여기 뭐 사경집 정도 복공양실에도 얼마든지 있고, 화엄경도 이제 그 저기 두 가지 종류가 나왔고 지금 네 가지 종류까지 나왔나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은 그 자녀들 내지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들에게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본보기로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경이 제일이에요. 사경하는 모습. 마땅한 책상이 없으면 밥상이라도 잠깐 빌려다 놓고 딱 거기다 사경 하나 딱 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라고 일시키거든. 나 지금 사경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청소할 시간도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게, 그게 자녀들에게 제일 아주 좋은 그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첫째, 내 자신에게 큰 대접을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첫째 크게 대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가까운 이웃 가족들, 손자 손녀들, 또 뭐 멀고 가까운 인연들에게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큰 공양입니다. 공양 중에 최고 좋은 공양은 화엄경을 법공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경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손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또 아주 좋은 공양이에요.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음식 한 끼 대접하는 거 공양하고는 아예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좋은 값진 공양이 그런 공양이라고 하는 거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는 이거 뭐 벌써 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여태 여기에 이렇게 지금 뭐야, 처음에 우리가 이거 2014년에 시작했네. 이 책 2014년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5년 그리고 이 17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지, 여기서 뭐 사경은 불과 얼마 못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게 다 이미 아시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이 진리를 등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진리를 등진 사람, 진리가 뭡니까? 참다운 이치, 바른 이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또 도외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와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세상, 내 문제, 그리고 나 문제 이외에는 전부 세상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지 가족 간의 문제가 됐든지 사업상의 문제가 됐든지 이것은 전부 나 이외의 세상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의 문제도 바르고 참된 이치로 풀어야 되고, 세상 이치도
바르고 참된 이치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죠. 그래서 그런 바르고 참된 이치를 등지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 법화경을 비방하면은 어떤 과보가 온다. 뭐 말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속뜻은 그거예요. 법화경이라는 게 뭡니까? 참되고 바른 이치. 예. 진리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나와 세상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른 이치를 수순하면은 어떻고 또 바른 이치를 등지고 살게 되면은 어떻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세상이 전부 교과서잖아요. 바른 이치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게 매일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 좀 안 나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나잖아. 그 전부 교과서야. 바른 이치를 등지고 살면은 이러한 모습이 된다. 그게 전부 세상이 교과서라. 세상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어. 여기 이제 지금 뭐 그 사실 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험한 이야기인데 이게 까다롭고 험한 이야기다 보니 글자도 까다로워요. 어려워. 그래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끝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끝에서 그 세 번째 줄 중간에 우부윈지소 오추 오천하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두 줄을 같이 일단 읽겠습니다. 우부윈지소 오천하고 상곤기갈하여 고륙고갈하며 생수초독하고 사피와석하니 단불종고로 수사제보니라. 거기까지 약부유인.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의 오천한 바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비방하면 참되고 바른 진리를 등지고 살면은 사람들에게 오는 미워할 오자예요. 악할악자가 아니고 미워한다, 더럽다, 추하다 하는 그럴 때 오라고 합니다. 또 천하게 여긴다. 더럽게 여기고 미워함이 되고 또 천하게 여김이 되고 그 다음에 상곤기갈에 항상 곤하고 기갈에 허덕여.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그렇게 뭐 어쩌다가 어떤 경우에 곤하게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잠깐 곤하고 말아야지 상곤하면 안 돼. 항상 곤하고 평생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항상 곤하고 항상 기갈에 허덕여. 늘 모자라. 뭐가 그런 생활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도 그 생활마저 모자라. 과분하게 너무 욕심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모자란다 뭐 생활비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생활도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륙고갈이라. 뼈와 살이 바싹 말라. 너무 못 먹어서 그렇죠. 하며 생수초독하고 그랬어요. 살아서는 초독을 받고 초독이라고 하는 게 매우 독한, 아주 아프고 심하고 독한, 정말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들. 그 요즘 저 불교 TV에 보면 그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들 또 난민들 그 생활상들 그 잘 그 보여주죠. 그런 모습들이 초독입니다. 어린아이들, 뭐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 난민으로서 뭐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마를 대로 마르고 병은 걸릴 대로 걸리고 위생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초독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는 그런 초독을 받고 사피와석이라 죽어서는 와석을 입는다 그랬어요. 뭐 제대로 묘를 쓸 수 있습니까? 화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보잖아, 그런 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죽어서는 뭐 땅도 제대로 팔 수도 없고 팔 도구가 있나 뭐 그렇게 묻지도 못하고 그냥 돌이나 자갈이나 이런 걸로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피와석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불종고로 부처의 종자를 끊는 까닭에 그랬어요. 부처의 종자가 뭡니까? 참다운 이치에 눈어두운 사람의 길. 그게 불종입니다. 부처 불자 종자 종자 그랬어요. 참다운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에 눈어두운 사람. 그래서 부처의 종자를 끊는 까닭에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무슨 부처의 종자가 무슨 따로 있습니까? 다 불성을 가지긴 했는데 다 부처의 종자를 가졌어. 그런데 다 불성을 가진 부처의 종자이면 틀림없지만은 바른 이치, 바르고 참된 이치를 등지고 살면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한 그 예를 들자면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은 이런 뜻이라. 역주행이 단 불종고야. 그 이치를 거슬린 거야 아니야. 이치를 거슬린 거, 참되고 바른 이치를 거슬리고 사는 거라. 그건 이제 극한 상황을 내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와 같은 거죠, 사실은. 모든 그 삶에 있어서 그런 바르고 참된 이치를 거슬리고 사는 까닭에 수사죄본이라 이러한 죄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설명한 거. 사람들이 미워하고 항상 곤하고 기갈에 허덕이고 피골이 상접해서 바싹 마르고 살아서는 초독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죽어서는 그 정말 묘도 쓰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고 그냥 기와장이나 돌 자갈 이런 걸로 그냥 대강 시체를 덮어놓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다. 정말 우리가 부처님 인연을 만나서 부처님의 참 진리의 가르침을 만났는데 세세생생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것으로서 끝나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고 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포교죠. 그런 이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포교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우부위인. 지소 오천하고 상곤 기갈하야 항상 곤하고 기갈했어. 고륙 고갈하며 뼈와 살은 바삭 마르고
생수 초독하고 살아서는 초독을 받고 사피와석하니 죽어서는 기왓장과 도를 입나니 다한 불종거로 수사제본이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두 줄, 또 두 줄을 일단 읽읍시다. 약작 낙타커나 혹생 노중이면 생투상 구중하고 가제 장추하며 단염 수초여 여무 소지니 방 사경고로 획제 여신이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 경전을 약장 낙타크나 만약에 낙타가 되거나 그 다음에 혹생 노중 당나귀 가운데 혹 태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뭐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제 그럴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신상 부정이라 몸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죠. 낙타도 그렇고 당나귀도 그렇고 뭐 소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동물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재 장추하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막대기나 매질을 더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말 그렇게 달리는데도 내 말을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도 채찍질을 하고 뭐 또 이제 당나귀도 채찍질을 하고 낙타도 채찍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또 어떻게 됐냐? 단염 수초여 여무 소지라. 얘가 이게 법화경 보다가 이 구절을 보고는 참 아주 마음이 아팠는데 동물처럼 사는 사람 내지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처럼 사는 사람도 단념 수초여 다만 생각한다는 게 물과 풀이라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만 뭘 준비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줄 모르고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단염 자기가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을 단염 수초라 꼭 뭐 당나귀나 무슨 소나 말이 돼서가 아니라 사람도 그와 유사하게 살면은 단염 수초요 여무 소지요. 다만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은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
여무소지, 나머지는 아는 바가 없다. 딴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그래 살아서는 안 되죠. 또 주변에 보면은 또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또 좀 많습니까? 사실 많아요. 단염, 수초, 여무소지. 이건 이제 당나귀나 뭐, 그 낙타나 뭐 이런 짐승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방사경고로 핵제 여신이라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에, 그 말이에요. 진리를 등진 까닭에, 진리를 등지고, 바른 이치를 등진 까닭에, 죄를 얻은 것이 핵제, 죄를 얻은 것이 이와 같나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 비유지만은, 역주행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큰 사고가 설사 안 난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제 교통순경인데 끌려가는 거죠. 여기까지 또 쓰시겠습니다. 약장 낙타크나 만약에 낙타가 되거나 혹생 노중이면 혹은 당나귀 가운데 태어나면